여정연의 한국관광 제3회 청년의 날 축제. 청년의 날은 청년 참여형 종합축제로 진학, 취업, 진로, 주거, 통일, 스타트업에 관한 축제입니다. 홍보대사로 스카이캐슬의 김보라가 위촉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여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는 다른 축제보다 뜨거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주 조종실에서는 화려한 LED 영상과 웅장한 음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우스 카니발은 9인조 스카 밴드로 제주 방언 가사가 특징입니다. 꿈딱두루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는 판타지오 뮤직 소속의 6인조 밴드입니다. 아스트로는 별이란 뜻입니다. I'll be there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민은 1989년생으로 티아라의 멤버입니다. 난 예뻐질 거야, 사랑할 거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어워크는 윈월드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6인조 보이그룹입니다. 보면 볼수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CIX가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CIX는 C9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5인조 보이그룹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무비스타를 들어보겠습니다. CIX 팬들은 대형 LCD로 CIX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CIX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X!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날씨가 되게 시원하네요. 그리고 딱 어두운 야외 날씨에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죠? 되게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저희가 이제 CIX의 공연 동안 떼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CIX의 공연이 끝나자 다수의 팬들은 조금이라도 CIX를 더 보기 위해 출구로 몰려나갔습니다. 그렉은 인디애나 출신으로 파주 영어마을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보고 싶다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모랜드는 MAD 엔터 소속의 9인조 걸그룹입니다. 필리핀에서 인기가 있었던 뿜뿜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밑에 갔다 왔는데 밑에는 태풍 때문에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서울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날씨 요즘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다 좋네요. 아니, 다들 너무 반응도 잘해주시고 열심히 박수도 쳐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신나게 무대를 하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살펴보았습니다. K-POP이나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